Everyone did protect SKT, which I think is expected because we don't really know what to expect from the Samsung team. But now Samsung is one win away from being a world champion. SK Telecom have overcome every challenge. They are the undisputed best team in the world. Crown looks broken. Last player to leave the stage. Head hanging low.롤드컵 이후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멍하니 허전하고 잠도 자지 않았고 제대로 먹지도 않았기 때문에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아, 내가 롤드컵 당시에 우리아나랑 신드라를 잘 썼다면 결과가 틀려졌지 않았을까. 그냥 내가 부족한 게 뭐냐 혼자 스스로 생각하고. 최상위 폼으로 올라가려면은 일단 열심히 해야겠죠? 근데 그 열심히 한다는 것도 다른 선수들도 다 똑같이 열심히 하는 건데 거기서 더 올라가려면은 한순간에 깨닫는 어떤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거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위로 올라간 사람 빼고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찾는 게 제 숙제인 것 같아요. 네. Talk about these Samsung players, right? As their journey ended here tonight with a loss, being, you know, runners up at the World Championship. I mean, we have to remember that this is a ragtag team put together and has only gotten better with time. 패배하는 것, 특히 수많은 눈들이 바라보고 있는 롤드컵에서 지는 것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으려 합니다. 대신 끝내 승리를 거둔다면 얼마나 기분 좋을지. 거기까지의 여정은 어떨지에 대해 집중하려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고 있을 동안에도 저는 밤 늦게까지 연습을 하고 상대를 분석하고 게임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려 합니다. 가끔은 이기기 전까지는 잠도 자고 싶지 않아요. 연패를 당했더라도 그만두고 싶지 않은 심경에 다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도 목표는 당연히 일단 롤챔스 우승, 그리고 오! 와! 크라운! 풀리면 다 죽어요. 와! 근데 만약에 제가 우승을 하게 되면 이때까지 제가 목표를 두고 살아온 모든 성취감을 다 얻으면서 최고의 기분을 아마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